이제 뭐 전쟁이지 뭐 싸워야죠.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되게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윤준 선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창으로 등장했습니다. 박찬수의 타격의 방패가 수비를 응대합니다. 레거킥 아 돌려갔습니다. 카운터 태클. 아저 끌고 나는 이윤준 선수. 자 1라운드 초반부터 상대편의 뒤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 멈춰 있으면 안 돼. 선수야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 멈춰 있으면 안 돼. 아래쪽에 무게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윤준 바디 쪽. 다시 한번 니킥을 조언합니다. 박찬수. 하다가 괴롭혀 줘야 돼. 그렇지 괴롭혀 줘야 돼. 위를 괴롭혀 줘야 돼. 시간 좀 안 된다. 러블러심. 뒤쪽으로 빠져나오니 이윤준 바디 다시 한번 누르면서 또 다시 끌고 나갑니다. 마틴 카운터 태클. 찬수야 상대 힘 많이 쓰게 해야 돼. 힘 많이 쓰게 해야 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30초 남았다, 윤준아. 괜찮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오른쪽 가드 올리고 오른손. 이번엔 이윤준 붙어봅니다. 그렇지. 박찬수가 오른손. 원하는 거리를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카운터. 아 여기서 카운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번째 집어넣었을 때 한번 붙어봅니다. 이윤준. 자 니키 가드 이후에 다시 한번 펜스 쪽에 아빠. 나와야 돼. 힘이라도 쓰게. 이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짜증이 나더라고. 제가 한심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 찬수는 그렇게 다치는데 이제 큰 애들잖아. 클린치에서 밀린다는 거지. 가장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정말 무섭게 콧바람 푹 씩씩거리면서 무섭게 쳐다보더라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재호야, 네 선에서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 안 그럼 네가 탈락이야. 지목하면 너 지목한다. 그럼 내 차례에서 이제 내가 끝낸다. 먼저 와야 돼. 먼저. 먼저. 그렇지. 자, 근접전. 일단 붙은 상황에서 허재혁 선수 펀치를 뻗어봅니다. 가볍게 돌려주고 있는 허재혁. 양 선수의 몸무게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때려줘.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힘 빼지 마. 겨드랑이 파괴하고 겨드랑이 파괴. 얼굴 밀어. 얼굴 밀어야 돼. 얼굴 다시 한번 밀어야 돼. 다시 한번 있어. 괜찮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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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또 올려. 잡고 뒤로 돌리면서 패스죠. 아 허재혁 선수의 러쉬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봤었던 이윤준 선수입니다. 얼쳐 얼쳐. 재혁아 이제 휘둘러야 돼. 이제 휘둘러야 돼. 이제 휘둘러야 돼. 뒤쪽으로 빠져나면서 왼손을 뻗을 때 지금 뭔가 KO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 뒤쪽으로 빠져나면서 왼손을 뻗을 때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오케이. 제가 쳐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게 클라스구나. 예.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김은태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방패 입장에서는 피니쉬를 시켜야 됩니다. 자 김은태 선수의 그 그라운드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로블로우. 자 이윤준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체력이 충분히 빠졌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오펜스야. 버티고 있는 이윤준. 이윤아 디펜스 디펜스는 디펜스밖에 안 간다. 맞아 맞아. 자 여기 이제 피니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윤준이가 옛날 같았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라운드 피니시 형지 말고도 중집수를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 김은태 선수인데요. 백은 안 돼 형 백은 안 돼. 백은 안 돼 형 백은 안 돼. 아 뒤쪽 뒤쪽 뒤쪽.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어, 엉덩이 빼야 돼, 엉덩이 빼야 돼, 엉덩이 빼야 돼. 목을 완전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벨링. 그리고 이윤준 선수가 아 여기서 스탠딩을 회복합니다. 김응태 선수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자 형 호흡하고. 브릭 브릭 브릭. 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형 집중해. 브릭. 집중해 같이 막아. 태격 시도. 그렇지. 이윤준 여기서 돌려 들어갑니다만 몸을 틀어주게 돼 김응태 선수. 안면쪽 퍼지. 자 계속해서 안면쪽과 바지입니다. 하지만 끝낼 수 있을 만한 대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형 니킥 올려. 니킥 올려. 러블러심하고. 니킥 올려. 공격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윤준 선수.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오면 김은태 선수가 끝낼 수가 없거든요.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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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자 니킥 올려야 돼 올려. 그리고 이윤준 버티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라이스 라이스. 아 먼저 태클을 해야 돼.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어. 와. 제가 좀 한심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방패가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칭찬해. 되겠습니다. 자존심 진짜 많이 상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 그래도 저기 딱 잔챙이들보다 우리 이훈준 저기 저희 우상님이 깬다니까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왜 그런 거야? 탈락시킬 도전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정준하 멘토 팀에서 탈락할 도전자는 김풍태 도전자입니다. 김풍태 도전자입니다. 와, 살았다. 아, 일단 산 거에 좀 기분이 살짝 좋을 뻔했어. 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야 되고 난 지금 저 사람 해야 되는데 그 차라리 제가 살짝 기분 좋더라고. 아, 창근이가 어떻게 됐을까? 창근이 믿죠. 근데 저쪽이 어떻게 했을지가 문제라는 거지. 이제 우리 팀한테 견디기 힘들 거예요. 창근이, 창근이 왔다. 창근아. 뭐야? 우리 깨졌어요? 뭐예요, 이거? 아니, 진짜로 깨졌어요? 아, 제 이윤준 선수 못 맞겠더라고. 계속 클린치 해갖고 좀 어안에 벙벙했어요. 어, 그럼 우리 한 명 탈락한 건가? 김웅태 도전자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승리하고 이제 팀이 승리하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가세요. 네. 우리 팀은 피니쉬를 시킬 수 있는 선수가 도전자가 없어요. 아마 상대방이 무난하게 버티지 않았을까? 내 옆에 눈물 흘려야 돼. 알았어. 저는 그냥 나는 원래 아 원래 패딩이 없으니까. 저는 이러고 있을게. 저는 이러고 있을게. 이거 대는. 일단 윤준이 형이랑 우리 전문호 멘토님 오실 건데 저희가 몰카를 하기로 했어요. 네, 형. 오고 있어요. 아이고. 분위기 안 좋네.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고생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졌어? 네, 져가지고. 어? 져. 어? 저 그래 져가지고 어 진혁이가 떨어져 가지고 진혁이 떨어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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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불쌍해라. 나. 어 잘했어. 수고했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왔습니다! 저도 영리한 친구니까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긴 거 같은데 아니야? 이긴 거 아니야? 이긴 거 같아. 그치? 네. 차로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겼었어.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다 제 탓 같은 거예요, 그냥.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진짜 최악이네. 마청으로서 제가 역할을 못해줘서 동생 두산이 탈락한 것 같아서 좀 어깨도 무거웠고요. 그리고 철호도 철호 대신 제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냥 오늘 되게 낙심했습니다. 지금 제 자신에게. 형 감 저희 형 갑니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치지 말고. 네. 형 우승 형이 우승하고. 잘했어. 장작을 가져오 오늘 첫 팀 배틀이 펼쳐졌는데요.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발생하지 않은 정문홍 권하솔 팀이 1위. 정문홍 팀 도전자 저는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8강전 남은 되게 안 됐다. 4강전입니다. 2, 3위 팀의 팀간 스페셜 매치를 통해 팀간 스페셜 매치를 통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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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고되네요 진짜.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저 팀은 진짜 그러니까 네가 한 번 더 해도 되고. 그냥 아 진짜. 찬수가 지금 왜?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진짜? 오늘은 내가 싸운다. 찬수 나가게 할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가 할게. 내가 생각해. 내가 봤을 때 저기서 전창근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나갔다가 지면 바로 탈락이거든요. 한지선 할까? 개인적으로는 기노전자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호는 불안하거든요. 힘에서 너무 밀릴 것 같아가지고. 솔직한 말로 반반이었어요.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선뜻 못 나서겠더라고요. 결정하셨죠? 네. 네. 이건 장난치지 맙시다 그냥. 동시에. 저는 이트 멘토님 내에서는 기노주 형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허적 도전자. 기노주 도전자는 일단 에이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페셜 데스매치를 치를 도전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 후회 없고 김호주 도전자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지호 도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작전 짰거든요, 솔직히.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전창근 하세요 나오면 저요 예 나가고 찬소 나오면 나오면 이렇게 나가고 한 템포 늦게 딱 조금 늦게 나와주세요 그러면 딱 나가는 거 보고 싹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우리 팀의 도전자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저는 기노주 도전자랑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동생이 나와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승패에서는 형 동생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